오! 페널티! 페널티! 아니야, 아니야. 슛!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네. 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골티비의 혁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3개월간 멈춰 있었던 프리미어리그가 재개를 했습니다. 선수들도 토트넘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에는 골티비의 알티미셔 네, 나와 있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아, 저희가 또 이렇게 새벽에 준비를 하고, 네, 역토크 남기는 정말 오랜만인데, 오늘 오랜만에 재개된 토트넘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 정말 재밌게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네. 일단 오랜만에 프리미어리그 또 이런 수준 높은 팀들의 경기를 네. 봐서 너무 즐거웠고요. 일단 경기 초반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득점은 눌렀지만 뭐 요리스 골키퍼의 선방에 힘입어서 득점까지 연결을 못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베르바인 선수의 역습 득점으로 그렇죠. 이제 먼저 선제골을 토트넘이 기록을 했고 그 바로 요 장면이죠. 네, 그렇죠. 네. 베르바인 선수가 이제 골을 기록하고 투게트 셀레브레이션까지 했었는데 이 골을 기록하기까지 사실 베르바인 선수의 움직임도 좋았지만은 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좀 조력자들이 있지 않았나 뭐 그렇게 또 평도 나왔습니다. 예, 일단 다비드 데야 선수의 어떻게 보면 약간 실수가 그렇죠. 감이 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예, 그에 따른 지금 굉장히 비난의 화살을 영국 내에서 많이 맞고 있는데 특히 이제 로이킨 그 맨유 레전드죠. 로이킨 전 선수가 스카이 스포츠의 방송 중에 저 실전 장면을 보고 쳤어요. 아, 극대노 했군요. 굉장히 이제 화가 네. 나고 뭐 그때 골키퍼 맞냐 그러면서 뭐 저기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제 너란 녀석. 네, 그러면서 와 좀 거칠게. 아니, 근데 원래 뭐 플레이도 거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트위터들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은 뭐 손세정 이제 코로나 때 손세정 때 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저 밑에 지토라는 저 트위터는 또 맥과이어 선수도 맥과이어 선수. 네, 저기 뭐 스노우렉스가 저게 이제 그거예요. 그 포켓몬 포켓몬 캐릭터인데 그 턴을 사실 방향 전환 방향 그 설정에 약간 실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또 라멜라 선수가 약간 좀 가는 듯하다가 그냥 안 그렇죠. 갔는데 돌아 들어가는 라멜라를 잡으려는 그 페인팅에 속아갖고 방향을 이렇게 잡았는데 진짜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턴 전환도 뭐 포켓몬처럼 느릿느릿했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비난의 화살을 두 선수가 받고 있는데 어쨌든 또 오랜만에 경기였고 그렇습니다. 네. 아, 저는 또 이 장면에서 사실 하나 좀 언급하고 싶었던 것 중에 뭐냐면, 이제, 라멜라 선수가 영생을 좀 예쁘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자주보다 옛날에 이제, 포항의 완델슨 선수를 좀 봤지 않았나. 아, 지금 완델슨이랑 네. 비슷해. 머리 스타일이 네.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라멜라 선수도 잘 경기를 해줬고, 폴포가 선수가 이제, 후반에 투입을 하면서, 드디어. 맨유 팬들에게는 정말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폴포그바가 공존하는 모습을 처음 본 겁니다. 네, 뭐 두 선수도 뭐 태어나서 처음으로 같이 뛰는 경기가 됐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철의 감독이 배치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폴 포그바 선수가 이제 3선에서 볼 배급이라든지 이런 홀딩 역할을 잘 해주고 그리고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좀 더 전진 배치되면서 공격에 그렇습니다. 중심을 줬던 그런 모습으로 또 그 아름다운 공존의 모습으로 이 PK골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아, 폴포그 선수가 아주 그냥 클래스를 보여주면서 다이어를 예, 맞죠? 그렇죠. 네. 다이어 선수를 이제 제껴내면서 PK를 얻어냈고 그리고 이걸 누가 찾아야 돼서 약간은 관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폴포그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네. 또 득점을 PK지만 자신이 만들어냈고 또 PK 득점을 뽑아내면서 좀 더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그런 기회로 삼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전담 키커였던 페르난데스한테 양보를 하면서 그리고 또 아름다운 모습 아 바로 이거죠. 두 선수가 또 이제 셀레브레이션까지 같이 하면서 또 기뻐해주는 포그바는 그런 모습 좀 더 성숙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후반에 VAR 얻긴 했지만은 그 PK를 얻긴 했지만은 이제 VAR 판독으로 이제 취소가 됐고요. 결국 두 팀의 승부는 1대1 무승부를 졌습니다. 손민 선수의 활약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손민 선수는 오늘 뭐 몸은 되게 4개월 만에 복귀를 했지만 가벼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공격 파트너였던 해리케인 선수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해리케인 선수 조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물론 득점을 터뜨린 베르바인 선수도 있었지만 토트넘의 공격은 손흥민이 혼자 하리케인이다.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고 또 키커도 그렇죠. 코너킥이나 이제 프리킥까지 전담 키커로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뭔가 손흥민 없으면 이 팀은 좀 공격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뭐 가벼운 모습,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남아있는 리그 경기에서 또 좋은 골, 또 좋은 경기 펼쳤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이 있고요. 네, 또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이렇게 재개가 되면서 또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도 생겼고, 이제 여름 이 시즌에 좀 프리미어리그 한다는 자체가 되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네, 뭐 올 시즌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특별한 시즌이 됐고, 사실 지금 6월 20일인데 오늘 6월 20일 날 이제 공식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들한테도 굉장히 생소한 그런 시즌이고, 뭐 선수들의 신체 리듬에서도 굉장히 조금 이제 생소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분데스리가도 조금 더 앞서 재개를 했지만 그 재개 이후에 선수들 부상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프리미어 리그도 네, 선수들이 이제 부상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쿨링 브레이크도 저녁에 한 번씩 갔고요. 그렇죠. 날씨가 좀 덥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시간에 또 방역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고. 벤치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맞아요. 네, 선수들 뭐 이제 교체 선수들까지도 좀 이렇게 딱딱딱 붙어 있진 않고 좀 떨어져 있으면서 조심하는 모습이고, 뭐 어쨌든 선수들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준 높은 또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프리미어리그 소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